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오늘 저기 배추 좀 심고 있었는데, 모종 좀 심다가요. 여기 섬진강에 보면 하늘채라는 카페가 있어요. 우리 준석이 어머니가 하시는 곳인데, 스님 내려와서 차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네. 자기 소개 좀 하자. 네, 저는 이준석이라고 해요. 몇 살? 저 13살이요. 13살요? 그리고 몇 살이죠? 예, 저는 똑같이 13살이요. 이름이? 이승원이요. 이승원.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네. 뭐예요? 유튜브에 영상 촬영해서 올리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그 유튜브 한번 올려봤어요, 얼굴에? 아니요, 그런 적 아니요? 없어요. 처음이죠? 네. 예. 그러면 그때 한번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준석군이 유튜브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를 올리게 되면, 네. 뭐를 하고 싶어요, 컨텐츠를? 뭐, 게임 위주로 할까 싶어요. 게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일단은 끝이 없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게임. 그런 게 있어요? 네. 샌드박스형 게임이라고 해서 뭔가를 직접 만들고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스웨덴에서 만든 그런 게임도 있고요. 예. 그래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임들이 좀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자유도가 높고 많은 걸할수 있는. 그래요. 전순 유튜브의 콘텐츠가 뭘까요? 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농사 짓는 거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가 농사 짓는 건데 1년 한 6개월 됐어요. 네. 그래 이제 겨우 이제 조금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러면 뭐몇명 기념 뭐 그런 행사나 이런 거 같은 거 하는 건 어때요? 그러게 저번에 1000명, 500명 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거를 컨텐츠로 올리면은 좀, 이렇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번째인 분한테 제가 차하고 그걸 보냈어요. 글도 안 달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벤트 같은 게 진행이 안 네. 되더라고. 좀, 예, 좀 신청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 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스님이 이제 인기가 좀 좋아질까요? 뭐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영상을 뭐 많이 올린다던가 그런 걸로.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땀난다, 뒤에 식은땀. 괜찮아? 저는 농사 지으시는 것 중에서 실생활에 와닿는 영상을 위주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생활에 와닿는 거? 예, 예를 들면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던가 그런 거요. 뭐 농사 시작법, 뭐 좋은 장르 그런 거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뺏어먹으면 안 돼. 예, 죄송합니다. 각자 개성이 있는 건데, 저분은 우리 어머니한테 외국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외국 가서, 에? 네. 식당에 갔다. 그러면 주문을 한다. 그럼 네. 둘이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래? 예. 한번 두 사람 한번 해봐, 영어로. 네. 아니, 그 전에 뭘좀 정해야 할것 같은데. 그쪽이 여행 가는 입장이니 일단 내가 식당 주인 같은 거 한번 역을 해볼까? 식당 주인을 해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뭐 메뉴를 뭘 하겠느냐, 뭐 믿음으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주문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봐, 자기 소개하면서. 한번 해봐. 이제 너희들이 식당에 왔어. 근데 왔는데, 좀 편안한 자리를 원합니다.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나는 경관이 좋은 자리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쪽 좋습니다. 에?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는 이제 뭐, 음식이, 여기서 좀 특색 있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럼 너는 뭐, 요번에, 요 제철에 나오는 뭐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문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 한번 해봐.
자, 다시 한다. Go. Hello, sir. Hi. Is there a comfortable place? Yes, sir. Go to that number 19 seat. That's where we're comfortable seat. Okay. Thank you. Is there any special food here? Right, so there's a poop fry, which is actually a fried poop. So, do you want to order that, sir? It sounds strange, so I will just order another thing. Alright, so there's a fried lobster with a crab, and also there's okay, a... Okay, then I will just do the fried lobster and the crab. Yes, and when I say crab, it doesn't mean a sea creature, it means a poop, which means poop into a curse, which is crab. So, right? Okay. Alright, so wait for a second, cooking. Oh, the fried lobster with a crab. Thank you. It smells a bit, but I think it could be... Delicious. Well, don't be polite because I know it smells like poop. 야, 너 뭐 주문한 거니? 어? 아니, 저는 뭐 좀 특별한 거 없냐고 했는데 저기에서 뭐 똥튀김을 그래가지고 뭐를 좀? 똥튀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딴 걸로 하라고 했는데 그 튀긴 랍스터랑 그런 거 가지고 한다고 튀긴 랍스터랑 게를 한다고 했거든요. 어.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설명하는데 게가 아닌 그 좀 안 좋다는 뜻으로 게라는 말을 쓴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거는 그 크랩이라고 똥을 영어로 살짝 욕처럼 이르는 말이 있어요. 그거랑 게를 뜻하는 크랩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들었나 보네요. 튀긴 랍스터랑 게로. 근데 사실은 튀긴 랍스터랑 똥. 그래서 제가 좀 냄새가 살짝 난다고 일단 얘기를 했긴 했는데 예, 그래서 너무 상냥하게 다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상냥하게 하지 말라고 저도 똥 냄새 나는 거 안다고 이렇게 말해서 하여튼 그래 너희들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영어 외국어는 그런 것 같아. 스님도 이제 미국에 한 1년 정도 막 혼자서 다녀봤거든. 예. 그 번호만 있으면 미국은 막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 어떤 번호요? 그 도 저기 고속도로의 남바 뭐 사우스 뭐 사우스 노스 이렇게 나오잖아. 동서남북이 있잖아. 네. 예, 그지? 그 우리나라 우리 그러니까 난 남한에서 왔어요 하면 뭐라고 하는데? I'm from South Korea. 그렇죠. I'm from South Korea라 하잖아. 거기도 똑같아. North, South. 그 방향만 알면, 동서남북만 알면, 네. 번호 딱 몇 번, South에 몇 번 이러면 다 찾아갈 수 있게끔 대 구조가 돼 있어. 예. 엄청나게 달려있어, 미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차만 빌려가지고, 이? 차만 네. 빌려. 또, 우리처럼 똑같이 오른쪽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거든. 네. 그래서, 모험하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기름값도 굉장히 싸. 지금 한국에서 5만원 넣으면은 만땅이 안 채워지는데, 네. 일본, 저 미국에서는 $30라 그러잖아요. 30달러, 그지? 30달러, 네. 3만원. 네. 한 32,000원만 넣으면, 네. 만땅이 돼, 만땅이. 와. 우와. 32,000원. 한국 돈으로 하면 200원, 저기, 리터당 뭐 200원, 300원 밖에 안 하는 거야. 엄청 싸네요, 그 정도면. 기름값이 되게 싸요, 미국은. 와, 32,000원 하긴 거기, 하긴 거기 미국, 아, 기름이 나는 땅이긴 하니까. 그렇지, 기름이 많이 나. 하긴. 그래서 미국, 거기는, 저기, 미국은 고속도로에 도로비가 없어. 정말 놀랍네요. 예, 네, 고속도로를 막 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된 도로를 네. 그냥 돈 한 푼 안 내고 다니는 거야. 정말 운전하기는 진짜 최적화되겠네요. 그 미국은 뭐 택시를 타면 굉장히 비싸지. 그러니까 아. 항상 자기 차가 있든지 그래야지. 어쨌든 영어를 어디서 공부했어요? 네, 저는 딱히 그냥 독학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다 들려? 다 돼? 예. 저는 이제 난 영어 쓰는 나라에서 살다 와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영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문법을 살짝 이렇게 좀 까먹긴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연습 중이에요.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뭐 그 외국인이랑 1대1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 그래? 그 어렸을 때 그래 그 외국 사람들하고 네가 거기서 살았으면은 어디 살았지? 아 저는 이제 주로 영어 이제 거기는 영어랑 뭐랑 섞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학교에 가면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알게 될게요. 영어를 섞은 거 그런 느낌으로요. 요즘에는 이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잘 안 쓰. 까먹었지만 어쨌거나 걔네 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너 요즘 그런 거 알지? 노란 딱지라는 거 들어봤어? 아, 네. 아니 요새 그 노란 딱지를 붙이면 업로드된 게 취소되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건전한 영상을 이렇게 그 회사 구글 회사에서 원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남의 거를 뺏겼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좀 그렇게 이롭지 못하다 이러면 그 전체적으로 딱지를 붙여버려, 노란 딱지를. 그래서 광고 수입, 광고를 붙이지 않은 거지. 야, 근데 너는 애 늙은이 같다. 네. 왜, 그 다른 애들에 비해서 활달하지 않고 얘는 있잖아. 예. 말도 굉장히 느리지. 예, 잘 들으시게 이게 일부러 느리게 한 건데요. 원래는 되게 빠르게 말하는데. 근데 목소리는 크게 해. 아, 예. 네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목소리를 크게 해주면 감사하지. 예. 문 좀 닫아라. 예, 오늘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예, 서당마을이 너희 그 외갓댁에 서당마을에 계시지? 네. 그렇죠. 그래. 그럼 누가 추석 때 뭐 먹으면 제일 좋아? 가서 외할머니 댁에 가서. 저는 전이나 잡채 같아요. 전이나 잡채. 그 엄마가 동갑이다. 네, 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 한 살 차야 누가 엄마하고 나하고. 예. 야, 너희들 악수 한번 해보자, 스님하고. 아, 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었다, 우리가 악수가. 네, 네. 너희들 저기 스님한테 네. 스님 영상 한번 보고, 응? 네. 스님, 이렇게 좀 하면은 좋겠다, 이런 피드백 하고 싶은 말 없어? 저희는 딱히 본 적이 없어서. 넌 그때 내가 말해줘 너한테 한번 보여준 보라고 한 적 있지? 네, 엄마가 보는 거 맞긴 맞는데요. 뭐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아가지고 일단 엄마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취향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좋아하시지. 너희는 그런 거에 취미가 없잖아, 그렇지?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너희들 얼굴 나가면은 한번 봐라. 네. 명절은 추웠어. 그 가을에 내가 너희들 나이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는 동네가 다 빙판이었어. 하동에서요? 부산에 살았지 나는. 아. 되게 추웠어. 요즘 가을도 작년에는 좀 추웠는데 올해는 좀 많이 좀 심지어는 덥기도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은 가을이, 지금은 덥잖아. 네. 추석이, 그지?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추웠단 말이야. 추석 때쯤 되면. 그리고 놀이도 굉장히 많이 했지. 동네 모여가지고. 네. 제 목소리가 원래 이것보다 좀 더 멀쩡한데 변소기가 살짝 쉬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변소기가 뭐야, 지금? 응? 그래도 괜찮다, 야, 너. 변소기라도. 그리고 애 감기 같은 거 걸렸어요. 감기? 예, 그 위염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영상에 조회수가 제일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네.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약초 같은 걸로 차 만드는 영상이라든지 네. 좀 사람들이 요즘은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아. 네.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장 조회수 많은 거는 내가 한번 뱀에 한번 물린 적이 있어. 네. 독사에. 네. 그 독사에 물렸는데 그건 이제 물도 많이 달려. 왜냐면은
내가 뱀에 물렸는데 물리고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고 그 병원이 좀 약간 부도가 나는 상태가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 퇴원을 했거든. 어, 예. 이틀 만에 그래 수액 좀 맞다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고 너무 퉁퉁 붓고 아직 깔아앉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도 이걸 독을 빼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 근데 뭐 어? 병원에서 다 나는 놔놓고는 뭐 응? 올린다는 둥 처음부터 그럼 해독제도 맞고 올리지 뭐 하냐는 둥 그렇게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그게 가장 조회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약초 만드는 거. 엉겅퀴라는 꽃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제 뭔지는 모르죠. 보라색 꽃이 있는 건데 가시가 있는 엉겅퀴인데 요즘은 간 같은 게 좀 안 좋아 사람들이. 예, 오염도 많이 되고 음식물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차를 만들어서 하는 영상 올린 게 있었거든. 네. 그게 좀 괜찮았지. 그거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왜 그것만 할 수가 없냐면 내가 어쨌든 농사를 짓잖아. 그 논에 내가 나는 일부러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아. 단 한 번도.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올리는 것 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밭에 풀을 뽑으면 풀 뽑는 영상이 올라가고 논에서 일을 하면 논에서 일하는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인위적인 게 아니고 나의 일상사를 그대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너무 내가 올인을 하다 보니까 차 만드는 영상 못 만들었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하나하나 조금 이제 좀 일을 줄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영상들을 이제 올리려고 올 겨울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좀 할 생각이고. 12세? 예, 만 12세. 야, 한 40년 차이가 난다. 40년이 넘는다. 애들이랑 나랑. 43년 차이가 난다. 예. 내가 엄마 나이다, 내가. 누가 엄마하고 내가. 애들이 요즘 애들이요. 굉장히 뭐라 그러잖아. 머리가 똑똑해요, 요즘 애들은. 진짜 똑똑해요. 생각도 분명하고. 미래 네 모습이 뭘까? 일단 유튜브는 제 취미로 할 거고요. 제가 따로 이제 꿈으로 정한 거는 그 사장, CEO. 어떤 CEO 할 거야? 그 게임 회사를 게임 만드는 그런 CEO를 하고 싶어요. 인터넷 관련된 그런 거네. 네.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게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그럼 잘하면 앱 같은 거 만들. 아, 그렇지, 앱이지. 네. 스마트폰에서 막 게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괜찮겠더라고. 예, 저는 아직 딱히 저는 여기 하는데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쪽처럼 게임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왜냐 그러면은 저 게임하는 유튜버 중에서 누가 너희들 좋아하는 뭐 있어? 유튜버? 게임 관계되어 있는 유튜버 중에서 저는 이제 문학을 제일 좋아하죠. 왜냐면 좀 이렇게 딴 유튜버들은 욕을 쓴다든지 너무 뭔가 좀 과하게 하는데 뭔가 좀 건전하게 해요. 재밌게도 하고요. 그런 기억나는 유튜버 있어? 저는 그 러시아미라고 하시는 유튜버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은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을 만드시는 유튜버세요. 요번에 그 만나서 반가웠군. 네. 그리고 네. 이제 스님한테 바라는 건 없어? 뭐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건강만 하면 돼? 그래, 축원이 그런 거네. 건강하고 유튜버 잘 되고. 행복할까? 고마워. 아주 감사해요. 예, 추석 잘 보내고 행복하세요, 스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추석에, 저기 내일 추석에 만난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네. 행복하시고. 네. 겨울방학 때 꼭 만나요. 네. 만나서 스님 절에 와갖고, 네. 거기서 불도 떼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우리 그리고 이제, 저 뭐지? 약촉해가지고 차도 한번 만들고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간이 되면 할게요. 그래. 그래도 하루나 이틀 잠깐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인생이라는 게 그 뭐지? 글로만 공부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 그 정말 자연 속에서의 체험도 굉장히 소중한 공부예요. 그래서 꼭 다음에 만나서 꼭 우리 셋이 다시 만나서 예. 또 어떻게 우리 변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님도 열심히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할 때니까 겨울에 한번 다시 봐요. 네. 예. 어쨌든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한 추석 되시고요. 모든 분들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웃음> 이제 모기가 마지막 극성을 피우네요. 추석이라네요. 깨끗한 마음으로 씻고 또 열심히 또 이제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시기잖아요. 추석부터는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해를 항상 그 뭐지? 추석이 오면은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약간 추운 또 다다가 어느새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 준비 단단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둘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뿌려놨기 때문에 네, 열심히 저 한번 농사지은 거 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지은 것도 있죠. 대추하고 무시 같은 건 지금 뿌리고요. 겨울용. 근데 추석이 너무 따뜻하다는 게 좀 그러네요.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추석은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곧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가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로운 시간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오늘은 오롯이 한가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습니다.